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썸네일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네일.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인데요. 한번 썸네일은 어떻게 만드느냐. 포토샵을 키고요. 파일, 새로 만들기. 180, 높이 720, 해상도 72, RGB, 제작, 이렇게,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요 사이즈니까 배경이 될 만한 것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저는 채널 아트 쉽게 만들기라는 썸네일을 만들 거예요. 그럼 채널 아트 요 배경이 되는 그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컬러 부위 크죠? 많이 크니까 크기를 조정을 할게요. 딱 맞았어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하나 그어주도록 할게요. 사각형, 사각형을 그릴게요. 클릭, 일단 사이즈부터 맞출게요. 이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클릭하고 내용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테두리는 노란색, 다음에 두께는 한 이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 아로가 적이 되잖아요. 얘를 다 클릭하고 50 적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를 지워줘야 되잖아요. 끝에를 보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 아까 이 그림을 잡고 레이어 레스터가 안 돼 있으면 해주셔야 돼요. 얘를 브러쉬 툴을 잡고 흰색으로 얘를 칠해주는 거예요. 넘어갔나? 이렇게 칠해주고, 여기도 칠해주고, 여기도 칠해주고, 또 칠해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아까 찍어놨던 사진이 있어요. 제 사진. 따는 거, 얘를. 이렇게. 그 다음에 포토샵에 관한 거라서 포토샵 사진도 하나 갖고 올게요. 여기다가 최대한 크게 이렇게.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텍스트 채널 아트 채널 아트 쉽게 만들기 됐죠? 이게 왜 이러니?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크기는 됐고요. 색상은 일단 노란색
일단 노란색. 그 다음에 크기는 되게 크게 일단 이따만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더블클릭. 획이 있죠? 예, 획. 획에서요. 보면은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쪽 확인, 두께 확인, 색상 확인. 그래서 하얗게 됐고요. 획을 하나 더 줄게요. 그러면 바깥에 그 바깥쪽에 검정색이 됐죠? 그래서 획을 추가합니다. 확인. 좀 더 커도 되겠죠? 잘 보이게. 채널 아트는 빨간색. 그 다음에 쉽게는 주황색.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JPG 채널 아트. 채널 아트를 저는 채널 아트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썸네일 만들기, 그죠? 쉽게 사진만 배경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썸네일 만들기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또 뵙겠습니다.